저희 묻는 숙소 2층에요. 네. 벌집. 아, 벌집. 말벌집 엄청 큰 것입니다. 그 집 위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가 있으니까 제거에 관련돼서 협조 의뢰를 하고. 이야, 진짜 크네. 진짜 크죠? 네, 진짜 크네. 저희 벌집 제거 때문에요. 아이들 잠깐 안으로. 더우시죠? 아, 괜찮습니다. 아, 일로 올려드릴게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내에 대마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대마. 산 쪽에다가 아마 대마를 심은 것 같아요. 무기 수령하고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거 대마인데요? 이쪽에 대마 있네. 네, 이거 대마요. 이거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갖다가 일부러 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나는 뭐 이런 거 할 줄은 모르고. 아. 잡초가 없어요. 이거는 굵은 데라서 키우는 거야. 야, 이거 약까지 준 거예요, 약. 빙도 같은 거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오!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위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마 밭이 적어도 약 100평 이상. 대마 선생님 경작한 혐의 인정되는 부분이고 주변에 보이는 대마를 뽑죠. 난 저쪽에 위에 있는 거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넵. 뒤에 있었나? 뒤에, 저기 뒤에 떠 있습니다. 저기 저. 꽤 커. 트럭이 싣겠습니다, 수장님. 철수합시다, 철수. 고생했다. 아유. 아, 진짜 고생하셨어. 하고 고대한 순경, 이천원 순경이 가서 저 잔목 제거하고 전지 작업하는 걸로 일단. 예? 그 저희 오후 근무는 뭡니까? 그 저 치안센터. 치안센터요? 한백 치안센터 쪽 지점 있잖아, 그죠? 예. 거기 앞에 그 나무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점을 해가지고 전지 이쁘게 동그랗게 좀. 어? 그 누가?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쪽으로 잘라야 되는데, 나무 쪽으로 하지.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전지 이렇게 이쁘게. 저는 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가서. 그래서 지금 가세요. 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나 전화 주면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좋은 겁니다. 오승현이 잘 자르고 오십시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손질하는 거 아닙니까? 슬라이스! 슬라이스! 아, 근데 또 그... 칼질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랑 나무 따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잘 겁니다. 일단 써는 걸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거기 그 가면은 치안센터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하단이 앞에 있어요. 전면에서 볼 때. 여기 하단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주목 있고 여기 주목하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잡목이야. 요 우측에 이걸 베고 요 세 개는 전지장. 네가 다듬고 내가 네. 벨게. 요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치안센터. 아, 예. 앞에 하단에 있는 옙. 1, 2, 4번은? 1, 2, 4번은 다듬고. 다듬고. 그리고 3번만 커트. 대고. 네. 고객님들 만나러 가시죠. 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운전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어요? 치안센터까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입니다. 자, 안전띠들 매시고요. 어디로 갑니까?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덕천리 쪽으로 갑니까? 한백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비가 온다! 예. 가자마자 비가 오자 예미. 오자 예미. 아니 예미 오거리 예미. 날씨가 왜 이렇게 확 변하냐. 날씨가 딱 이청한 날씨야. 왜? 막 비수 갔다가 쨍 맑았다가. 아 그거는 덥다가. 그건 오대한 날씨 아닙니까? 습하다가. 아니 저 비슷하죠. 어디로 갑니까? 직진하셔야 됩니다.
막내순경님. 네. 막내순경님. 네. 막내순경님. 네. 신, 아, 네. 아, 신순경님. 아,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피곤하죠? 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활기차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파주서가. 정말? 네. 사실 우리 더 활기찬데, 그죠? 선생님, 저희 예. 안경다리까지 네. 쭉 올라가시면 안경다리 어딘지 아십니까? 안경다리요? 한번 갔다 오세요. 아~ 여기 안경다리입니다. 안경!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저희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모셔 드릴까요? 한번 가볼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네. 신호정찰인데? 여쭤보십시오. 네. 댁이 어디신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셔요? 그냥 운동. 아,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로 오시면 위험한데. 어디 무슨 일 났어요? 아니요, 저희 순찰 돌고 있었어요. 혹시 어디 가시는데 비 올 것 같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나요? 해관? 이렇게. 나 그때 여쭤봤어. 모셔다 드릴까요? 예? 해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산책은 어디 어떻게 하시게요? 요리요리 갔다가 저리저리 갔다가 요리요리 갔다가 저리저리 갔다가 요리요리 갔다가 조리조리 가신다고요? 요리요리 갔다 조리조리 가고. 아, 표현 좋다.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어머니 여기 가시는 거예요? 청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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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요리했습니까? 어머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 이청아 이순경님 네? 네? 문 안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어. 혼자 혼자 아니 혼자 계속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쪽에 앉아 계신데 왜 그쪽에서 안 열어주셨습니까? 아 참 어떡해 세승경님 안 되겠습니다 앞자리 바꾸십시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혼자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아니, 너무... 우리 뭐 하나 뒷창문으로 보고 바라보고 있고 저 두승경이 뭐 하고 있나. 아니 네. 언제 하셨습니까? 들어와서 났습니다. 들어왔는데 누가 있길래 아 맞다 아 맞다. 저희 내릴 때 바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저 문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문이 탁 하고 닫히니까. 아 그거 보고 싶다 그죠? 그때 신승연 표정 너무 보고 싶다. 뭐 하셨습니까? 아 계속 뭐 하시는지 뒤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래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하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여기가 지하철입니다. 설마 얘네가 1, 2, 3, 4구나? 오! 알겠어, 얘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가 온다, 근데? 근데 저희가 우유를 아마 안 챙긴 것 같은데, 아까 저 2층에서 본 것 같은. 띠, 아이쿠, 없네. 근데 저희가 우유를 아마 안 챙긴 것 같은데, 아까 저 2층에서 본 것 같은. 아까 저 2층에서 본 것 같은. 띠, 아이쿠, 없네. 도둑은 여기 있습니까? 아, 문 열어드려야지. 어머,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문 열어드려야지. 어머,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문 안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에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저희 어디서였죠? 한참 갇혀 계셨었는데 우리 멘토님 어디였지? 울릉도였나? 포항. 너라는 존재가 작게 느껴질 때 세상은 더욱 더 커 보이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들은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을 해. 이 고객님은 좀 동그란 스타일로 다듬어드리고 이 고객님은 좀 그냥 이것도 앞에 것만 이런 것만 싹 쳐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싹 이쁘게 이렇게 알죠, 뭔지? 네, 이제 그렇죠. 많이 본 거죠. 이것도 반듯하게. 요 분이 좀 걱정인데. 뭐요? 요 분은 그냥 저거 약간... 제가 잘라낼게요. 그러니까... 제가 잘라낼게요. 이거요? 네. 아니 여기는 다... 깨끗하게 하죠. 여기 이제 잠복이야. 요 우측에 요걸 베고 요 세 개는 전지장. 아니 여기는 깨끗하게 하죠. 아니 4번 고객님은 남으셔야 되는데. 잘라내. 아니, 여기는 딱 잘라서 우리가 꽃을 심고 배추를 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추 여기 무 이렇게 심어서 소장님 김장할 때 쓰러치라고 하고 여기만 우리가 깨끗하게 딱 어때요? 고객님 괜찮으시겠어요? 커트 당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진짜로? 들립니까? 네. 교감 돼요? 좋은 분인 걸 안 돼요. 확실히 정신병이 있다니까요. 진짜 정신병이 있다니까, 청아. 4번 고객님이 오승현님은 좋은 분인 걸 안 돼요. 진짜 잘 챙겨줘야 돼요. 나무랑 교감하고. 설비철물 가서 구매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같죠. 딱 앞에 철물점이 있니. 정말 거짓말 같다. 정말 거짓말 같지. 사장님. 계세요. 저희 톱이랑 전지 가위 좀 살려고요. 전지 가위. 예. 네, 저기 저 나무 조경하려고요. 톱이랑. 맞습니다. 그래. 맞네. 어이씨. 그래서 이게 22,000원. 그러면 3만 원에 52,000원. 52,000원인데요. 돈이 없습니다. 아니, 신동파출소에서 주실 겁니다. 너무 아니, 주고 싶다. 그렇게 누가 의문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갖다 주면 고마워야지. 안 갖다 주다니요. 저희 경찰인데요. 저 갖다 드릴게요. 저 신동파출소에서 왔거든요. 예. 예, 예. 아니, 쓴 거 갖다 드리면 안 되죠. 아니, 돈을 드려야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으시다. 응? 저희가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괜찮대요. 다음에 그게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진심이잖아요. 그냥 오나 해가지고 그냥 괜찮아. 그래. 알았어. 얘 진짜 죽습니까? 얘 잘라내자. 아 이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귀한...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단 요거 잘라내고 요거는 같이 치기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잘 잘린다. 일단 초벌로 싹싹 자르고. 저기 니네를 아프게 하려고 자르는 게 아니야. 예쁘게 해주려고. 언니가 예쁘게 해주려고. 저 고객님 먼저 일단 디자인 보고 다 잘라드리겠습니다. 너 나무랑 말하고 있니 지금? 네. 어우. 야, 청아야 그러지 마. 무서워. 아, 저 원래 나무랑 친해요. 제 이름에 청자가 왜 들어가는데요? 뭔데? 초록초록해서 청이에요. 그럼 초록청이라고? 아니, 영어 이름 그린이라고. 아니, 한자로 초록청이야? 저 맑을청이죠. 그럼 빡 갖다 붙여. 아유, 참. 아싸, 신난다. 잘하고 있는데요? 그죠? 좀 깔끔해졌죠? 그럼 얘 거, 얘는 그럼 약간 투블럭 느낌으로. 투블럭이요? 네.
아니면 약간 모히칸 느낌으로 여기 살려주든가. 아, 예. 어떻게 하실래요? 투블럭 어때요? 저는 일단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깎을 거고요. 아, 괜찮아요. 그럼 투블럭으로 갑시다. 여기 위다 이렇게 솟아나는 거 같아요. 자르는 거. 그래서 고객님 모히칸이 좋으세요? 투블럭이 좋으세요? 고객님 모히칸이 좋으세요? 투블럭이 좋으세요? 미쳤어, 얘. 아씨. 투블럭으로 가시면 돼요. 투블럭이요? 네, 투블럭. 예. 여기 알겠... 좀 깨끗하게 밀어달래요. 여기 반듯하게? 네, 여기 이제 오차 한 5mm? 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조금 짧게 칠게요. 아, 나 조금 소질인 거 봐. 와, 이거 자른다고 땀납니다, 그죠? 전 줄줄입니다, 지금. 아, 작품 나왔다. 훨씬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까 배버린다 그랬다가 그렇게 이쁘게 지금 이발해주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약간 군대 스타일 같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직각입니까? 약간 뭔가 좀 각 있는 투블럭인데요? 이쪽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아, 이쁘네요. 이쁘네요. 반짝. 저 위에 새치 하나 있습니다. 저 위에요? 네. 신현준 나무입니다. 진짜 이국적입니다. 누구야? 선배님. 스카페이스 알파치노 아닙니다. 얘들아, 어디 가니?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비 올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아, 믿음직스럽다. 밤길 조심하고요. 그리고 혹시 차도 타요? 차 탈 때 안전벨트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이제는 꼭 해야 돼요. 그거 혹시 배웠어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왔어. 아유,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같이 가자. 싫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아저씨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가 뭐 더 좋아하는 거 한 사줄게. 가자. 뭐 더 좋아하는 거 한 사줄게. 가자. 잘했어. 좋아. 그러면은 또 나쁜 사람이야. 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나쁜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나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되게 친절하게 해볼게. 나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인데 엄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랑 피자 먹고 그 다음에 엄마 만나자. 가자. 그만 가, 그만. 최고, 최고, 최고. 야, 진짜 잘한다. 너는 이런 교육 어디서 받았어? 학교에서. 야, 근데 소리도 어쩜 이렇게 잘 질러? 야, 너 연기해야겠어. 너 진짜 소리 잘 질른다. 어? 잘생긴 아저씨가 다가와가지고 하는 거 한번. 잘생긴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자 무슨 뭐 있어요? 잘생긴 아저씨가 막 이렇게 호강가는 아저씨가 다가가서 안녕,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마을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안 돼? 좀 해줘. 어? 같이 가주자. 어? 야, 진짜 잘한다. 야, 여기 우와, 여기 초등학교? 잘했어. 여기 초등학교야? 잘했어요. 여기 초등학교예요? 다음에 또 학교 우리 들릴게요. 안녕. 조심해 가고 인도로 다니고. 조심해요. 네. 아, 너무 귀엽다. 잘한다. 저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알죠. 아유, 무조건 알죠. 너무 잘한다. 뿌듯하다. 자,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네 싹 펴주십시오.
요 기장으로 해달라는 거죠? 네. 나 지금 프로 같지 않아요? 예? 저 봐봐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수석 디자이너. 오. 아, 팔 아파. 그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 고객님이 숨만 좀 많으셨어도. 아, 훌륭합니다. 아, 예쁘다. 잘 잘랐다. 저길 너무 많이 쳤나 봐. 어디? 사이를. 여기를?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죠? 아, 훌륭합니다. 아, 귀엽다. 토큰. 야, 너 전시 작업 잘하네. 예, 오단순 형입니다. 어, 근데 너무 이쁘겠는데? 너무 이쁘겠어, 완전히. 프로인데 프로. 조경사 자격증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처음 해봤습니다. 야, 완전 어디 뭐 정원 관리사를 해도 손색이 없겠는데 너무 이쁘겠는데 동그랗게 하죠? 아, 동그란 거요? 그 이청아가 한 겁니다. 동그랗게 한 거는? 예, 그건 이청아 거고요. 옆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완료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뒷정리만 하면 되네, 그지? 밑에 쓸고, 그지? 아, 그거 하고 그냥 철수하십시오. 예,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 90대다 아주. 아, 별 다섯 개입니다. 별 다섯 개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끝났어. 둥그렇게 한 거 너무 마음에 드신데. 아, 그래요? 어. 예, 이제 밑에 정리하고. 네. 어, 복귀하랍니다. 넵. 예, 정리하시죠,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흡족합니다. 정말 잘했다. 이쁘게 생겼죠? 문 열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금물지 다 썼으면 좀, 예? 좀 가져오시고. 조회하시죠, 뭐 석회. 예. 간단하게. 네. 기억하시죠? 제가 하겠다고. 오늘 퇴근자 주세요. 이천하 순경하고. 아, 예. 우리 시즈. 금물치 주세요. 어, 그거 주세요? 여기 계급하고 이름 쓰십시오, 여기. 또 갑자기 또 대마 4번. 또 건강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오순경은 또, 아, 또 대마 또 확인하느라고 또 손 다 다쳐. 이게 영광의 상처네. 예, 이건 참. 뭐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오대한 순경하고 강경준 순경이 7시에 그 아까 그 한백 치안센터 있죠? 예. 전지 작업하는데, 예. 그 앞으로 주차장에 가면은 진동구 여성 자율방범 대원들이 한 10분 정도 나오실 거예요. 또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하고 비수하고 해서 퇴근하는 걸 해주십시오. 오늘 좀 야간꿈자들 고생하시고 또 주간 근무했던 분들은 또 푹 쉬시고 또 내일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시죠. 별로 안 배고파. 아니, 전체가 방이야. 일일로 배가 안 고픕니까? 모르겠어. 속도 안 좋고. 아, 너무 피곤해져.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순경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저 배추 묘목 좀 사가줄게요. 아, 진짜 하시게요? 직질하시고. 그 앞에는 텃밭인가 봐요. 네, 좋아하시죠? 제가 봤어요. 네, 네. 배추 모는 비닐 한 두 개 정도 씌우고 심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땡큐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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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배추 심으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 반만 살 수 네. 없어요? 잘라드리죠. 조그만한 네네. 거. 이건 상추입니까? 네. 와.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자라려면? 더 길어가지고 한 20일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오. 얘는요? 얘요. 배추. 이거는 앞으로 이게 지금 20일 정도 컸으니까 한 50일 정도 컸으면 내가 한 10월 10일 정도 오, 마지막에 컸겠다. 마지막에. 요거, 요거 조금. 요거 반, 요거 반 가져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걸음 어떻게 할 거예요? 똥으로 할 거예요? 아, 걸음 필요 없어. 아, 걸음은 저 TV를 하셔야 돼요. 저 친환경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제 똥으로 할게요. 예? 제 똥으로 한다고. 제 똥으로 한다고. 똥 지금부터 모아? 한 곳으로 모아 형? 한 곳으로 모아 형? 네, 형, 알겠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라고. 알겠습니다. 구덩이 파놔요, 두에다가. 내가 똥통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예. 얼마입니까? 예? 저는 5천 주시면 돼. 아니, 6천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5천 주시면 돼. 5천 원이래요, 5천 원. 많이 파세요. 너무 싸다. 아쉬워서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거야? 충분한 거 되게 많은 거 주는 거야? 많은 겁니까? 안 해봐갖고. 몇 시까지 복귀하셔야 됩니까? 복귀, 아, 7시까지 거의 가야 되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떻게 라면이라도 간단하게 끓여드려요? 짜파게티? 그럴까요? 그럼 지금 빨리 짜파게티 끓이? 끓이. 수고하셨습니다. 엉빠리 신발이 다운. 현준이 형, 네. 어디다 심을까요? 맨 앞에다가요. 저기요? 맨 앞에다가 심으려고요. 여기요? 네. 여기 모래밭인데? 아, 모래에다 심으면 어때요? 형, 여기를 해. 이게 고랑 만들어서 흙 이렇게 비닐... 어, 비닐 안 필요 없어요. 비닐 필요 없어요. 아, 진짜로? 네. 그 형이 알아서 하세요. 바르시면 돼요. 그건 뭐 삽이랑 그거 알아봐가지고 하자고요. 너 흙을요 좀 이렇게 섞으세요. 이렇게 같으십니다. 저 농사 짓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양구에서. 진흥 형님, 빨리 해야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심고. 네. 여기는 물, 상추입니까? 아무거나 상추 하세요 먼저. 넣고 물 쫙 뿌리면 돼요. 오. 와, 이쁘게 심으세요. 이걸 밀어서? 네. 이렇게 밀어서 잘 섞으면 돼요. 제가 그중 파놓을게요. 네. 얘네들 어? 마음을 알아요. 진짜로 잘 자라라 이런 마음으로 심어주잖아요. 정말 잘 자라요. 좋은 마음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쁘게 마음을 담아서 잘 자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요. 요렇게 봐봐요. 아, 여기 앉아봐요. 되게 예쁘죠? 귀여워. 완전 애기 같죠? 귀여워, 진짜 애기네요. 상추는 정말 금방 자랄 거예요. 비가 오니까 완전 생일선물이다, 너네들한테는.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끓이려고? 그래야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바리 송송송송송. 몇 개 끓입니까? 다 끓입니까? 다 끓입니까? 다섯 개? 네. 가능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 반. 현주 형이 하나, 반. 네. 너 하나, 청아 하나. 네. 아, 너무 잘했다. 잠깐 좀 쉴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금방 하고,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맛있겠어. 뭐부터 넣는 타입입니까? 아, 아무거나 먼저 넣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뜨시면 위에다 계란후라이 넣습니다. 그냥 전 아래다 깔아주세요. 깔을까요? 예. 아까 저녁 생각이 없다 그래서 다섯 개 끓이라고 하셨던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계란 잘 부친다. 저 야, 잘 부친다, 계란. 많이 먹었어? 못 먹어요. 지금 입맛 없으신 거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뭐 놓고 오는 네. 거 없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갑자기 또 비가 와. 비가 와. 아, 그냥. 그냥 가십니까? 어. 아.
즐거움 MBC 에브리원.